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깨트리 유럭함 내게 없으며 나 주를
아들 이하나, 이하니가 엄마 아빠한테 온 지 벌써 10달이 되었구나. 결혼 7년 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이하니가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이 엄마 아빠 눈에는 그저 너무 사랑스럽고 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해.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많이 서툴고 모자란 엄마 아빠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가족 앞으로 더 행복하자. 사랑해, 이하나. 저렇게 예쁜 아기 보고 싶으시죠? 예, 여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 천이안, 예, 아빠네 아빠. 그럼 듣는 엄마 서운합니다. 예, 아빠 엄마랑 다 딱 닮았다, 그죠? 예. 근데 아빠긴 아빠다. 예. 자, 허나 문답. 여러분,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안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내가 평생 믿겠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 아이를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주님 키워주시고 우리가 좋은 청지기의 엄마 아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헌화식이고, 또 이 아이가 다 크고 청소년 때든 뭐 청년 때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할 때 이제 우리가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헌화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천승용 허세미의 자녀 천이안의 헌화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화 예식의 초점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책임 있게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것을 언약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오른손을 들고 마음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두 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임을 믿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청지기의 자세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두 분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도 부기도 영화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두 분은 말씀으로 훈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도록 교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필요하실 때 기꺼이 이 아이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릴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손 내려주시고, 자, 오늘 이 헌화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헌화되어지는 우리 천이안은 우리 세미안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 되도록 하는 일에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아껴주며 칭찬과 기도로 이 가정의 양육에 협력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서약하십니까? 반대하신 분도 아니요 하십시오. 네, 아니요 없기 때문에 모두 서약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이안은 내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화증서 천승용 허세미 부부는 2022년 2월 20일 자녀 천이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세미학교의 담임 목사 이은상 드림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엄마 화관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다고 한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들 나오셔서 또 축하해 주실 분들 목장 식구들 같이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하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 들어서 더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안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간단하게 100일 막 지나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아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아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실 아이, 그런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나며 키가 자라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의 믿음의 배가 되게 하시고 엄마 아빠가 키워가며 눈물로 또 기쁨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갈 때 하나님 청지기의 자세로 주님 맡겨주신 이 아이를 주님 뜻 안에서 잘 키워내는 지혜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